불쌍한 내 새끼. 어쩌다 그런 애를 만나서. 장모님. 한서방.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. 그놈이 돈으로 우리 유나를 또 후려낸 게 분명하다니까. 그때도 그랬어. 살아보겠다고 온갖 아르바이트하는 애 꼬셔내서 옷 사줘, 백 사줘, 오피스텔 마련해줘. 아휴, 무슨 대단한 집 아들이라던데 이번에도 분명. 어머니. 이제 그만하세요. 한서방, 내가 진짜 염치 없는데 이런 이혼 서류 접수 후에도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동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안 될까? 유나 안 돌아옵니다.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. 아니야. 어떻게든 내가 돌려보낼게. 그놈 찾아가서 내 몸에 휘발유라도 끼얹고 단판 지어볼게 내가. 어? 한서방. 유나가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으면 저 이혼 안 했을 거예요. 어떻게든 설득을 했죠.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. 그게 무슨 소린가? 오빠. 유나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바로 돌아선 거예요. 그리고 저 이미 마음의 정이 다 끝났습니다. 그럼 하늘은 자네가 끝까지 우리 하늘이를 혼자 키운다는 거예요? 아, 그럼요. 제 아들 제가 키우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. 이제 어머니도 더 이상 저한테 죄책감 갖지 마세요. 출근 때문에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. 아휴, 유나야, 이 나쁜 년아, 이 미친 년아, 아유.